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여러분은 고양이에게 말을 자주 거시나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고양이는요, 사람인, 집사인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시도합니다. 고양이에게 애정과 관심의 증거를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고양이도 여러분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양이에게 말을 자주 거시나요? 쑥스러워서, 아니면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고, 혹은 혼잣말 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왠지 좀 이상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양이와 너무 소통을 안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요, 고양이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방법,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쑥스러워하더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양이는요, 고양이들 나름의 방법으로 대화를 하며 의사소통을 합니다. 주로 소리를 내기보다는 몸짓이나 페로몬 혹은 작은 동작의 차이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해서 갈등이 생길 만한 상황들을 방지하게 되는데요. 사람과는 과연 대화를 할까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고양이는요, 사람인, 집사인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야옹거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들과 대화하기 위해 만든 그러한 언어거든요.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대화할 때 절대로 야옹거리거나 말을 잘 안 해요. 대부분 행동 언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고양이에 대응해서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시나요? 어떤 집사는요, 마치 일상적인 가족처럼 끊임없이 말을 건네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분은요, 쑥스럽다는 혹은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는 그러한 이유로 대화를 전혀 안 하는 집사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반려묘와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요, 끊임없이 대화하며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고양이의 언어로 대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사람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밥은 먹었어? 심심했어? 오늘 하루 종일 뭐하고 지냈어? 놀아줄까?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뭐 이런 것들이요. 비록 말이 통하지는 않겠지만은요, 감정은 전해집니다. 사람과 함께 한 영역에서 지낸 고양이는요, 자신의 안전과 안위의 최우선 변수가요, 집사의 감정 상태나 기분입니다. 집사의 감정 상태나 기분에 항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요, 당연히 집사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대화의 의미는 파악은 못해도요, 안심하라는, 나는 너에게 항상 신경 쓰고 있다는,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는 당연히 전달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어느 이상한 나라의 외국인과 살아도요,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은요, 상대의 의중을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어린 아기에게 부모가 끊임없이 말을 걸며 사랑한다고, 안심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다양한 말을 걸기 시작하면은요, 조만간 고양이는요, 대답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냥 혹은 야옹이라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만든 고양이들의 언어로 곧바로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관심이 없는 대상과 마음이 통하지 않듯이요, 고양이도 관심이 없는 대상에게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대답을 하는 것은요, 또 여러분이 고양이에게 말을 거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양이에게 애정과 관심의 증거를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고양이도 여러분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아닐까요? 거기다요, 여기에는 어떠한 계산도 조건도 없는 순수한 애정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고양이와 대화를 시도하실 때는요, 항상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고양이는요, 문장이나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여러분의 목소리 톤을 가지고 그 의미나 기분,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대화를 시도할 때는요, 절대로 큰 제스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거나 큰 소리로 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은요, 화난 목소리도 절대 금지입니다. 너 또 오늘 왜 이랬어?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되고요. 조근조근 약간의 하이톤의 목소리가 고양이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양이들이 남자 집사보다는 여자 집사를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받아들이며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남자들은 동작도 너무 크고요, 목소리도 너무 저음이에요. 남자의 굵은 목소리 톤은요, 고양이가 상대를 경계하며 화를 낼 때 으르릉거리는, 우웅거리는 이런 소리와 톤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무서워하며 경계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항시 가볍고 약간 높은 톤의 목소리로 조근조근 얘기해 버릇 한다면요, 고양이도 경계심을 풀며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고양이는요, 낮은 톤에 남성의 바리톤 정도의 목소리 톤은요, 공포나 화, 불쾌함을 표현할 때 내는 소리이고요, 기분이 좋거나 흥분되거나요, 기쁠 때는요, 높고 명확한 톤의 소리를 내는 그 소리에 익숙하다는 것을 절대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항시 말을 걸어 마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람 가족도 동물 가족도 말 없이는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빛만으로 통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환상일 뿐입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나 가족 간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환상일 뿐이고요. 말을 걸고 말을 하며 마음을 전하도록 반드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양이도 좀 더 폭넓은 사고와 이해력을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 주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야옹거리며 상냥하게 대답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한 공간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행복의 첫걸음은 당연히 소통입니다.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서로서로 말을 걸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있는 대상이 있다면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것이 고양이든 강아지든 혹은 사람이든요. 아셨죠? 항시 서로 소통하고 고마움을 전한다면요, 고양이는 안심을 하게 되고요, 고양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항시 생활하게 된다면요, 당연히 면역성도 높아지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될 겁니다. 집사와 항시 말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집사 생활의 첫걸음이며 고양이를 장수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람에서도 그렇고요. 오늘은 고양이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옆에 있는 고양이, 강아지와 대화를 시도하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